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제 눈썹을 그려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눈썹 문신 한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더 보완을 또 해주셨잖아요. 이 인상에 있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인상학에서 눈썹은 성격과 기질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또 추진력, 파워를 의미해요. 네. 눈썹이 약하면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긴 하지만 리더십이 약해 보이고 추진력이 약해 보이죠. 그리고 좀 고독해 보여요. 실제적으로 대인관계에서도 눈썹이 눈보다 길어야 되고 조금 숱이 많고 짙을수록 대인관계의 능력이 좋고 그런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어울려요. 그런데 눈썹이 흐리면 흐릴수록 혼자 연구하고 조금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어울린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은 어때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많은 정치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눈썹이 약하면 사실은 좀 리더십도 약해 보이고 인간관계 능력에서 좀 추진력이라든지 또 사람을 끄는 능력이 약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눈썹을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쵸. 안타까울 때가 좀 있죠. 아니, 그럼 이 눈썹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 뭐 형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진하면 좋다라는 이런 일반화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 너무 진해도 안 되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눈썹은 자신의 눈보다 가로 길이가 좀 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짙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 그 사람의 얼굴형과 눈 모양에 따라서 어울리는 눈썹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치만 또 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되죠. 그래서 타고난 눈썹에서 약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자기가 타고난 눈썹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얼굴 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교정을 해주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로 하고 정말 중요한 건 그리대 아니면 문신 뭐 퍼머넌트라고 하죠. 그것을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와 모양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저를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외모를 바꿔주셨어요. 네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외모만 바꾸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어떤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처음 정립됐습니다. 사실 제 스승님이기도 한데 김경호 박사님에 의해서 2004년도에 박사 논문이 나왔어요.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근데 그 이미지 메이킹 이론이 그 김경호 박사님이 정의한 게 굉장히 저는 동의가 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외모, 그다음에 말하고 듣고 뭐 행동하는 오감을 통해서 표현되는 외부로 표현되는 모든 게 외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현상.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적 이미지죠. 이건복 PD님만의 어떤 지적 능력과 성격, 기질, 뭐 실력, 전문성 이러한 인간의 본질 있죠. 이것을 내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이건복 PD님 나오신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뭘 전공하셨어요? 자격증은 몇 개가 있어요? 뭐 어느 회사 다녀요? 이런 거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맥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을 사회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물론 내적 이미지가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는 보지만 지나치게 내적 이미지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 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외적인 것에 좀 예민하다. 근데 이게 타고난 외모만이 아니라 이 세련된 그러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세련된 옷차림, 그 다음에 굉장히 밝은 미소 이러한 것들을 좀 통틀어서 우리가 외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이 책에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6가지 적어주셨어요. 네. 이 6가지 특성들을 이제 바꾸면 우리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6가지의 이미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뀌기 전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의 6가지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뀐다는 의미보다는 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군인들, 그 다음에 뭐 리더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특성을 아셔야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 6가지를 제가 이제 했잖아. 예를 들면 대표성 같은 거. 우리는 모두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자기 말에 책임져야 돼요. 즉 자기 이미지는 우리 집안을 대표하죠. 제가 뭐 밖에서 뭐 잘못하면 아유 저 송은영 저 어느 집안의 딸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인이면 저 사람 어느 회사 직원이야 이렇게 네.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라고 할 때 프로로서 사명감을 가질 때 자기 이미지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나 혼자만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 회사의 대표로 고객을 만난다면 나는 그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외국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모두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대표성이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딱 만나자마자 저는 기분 좋았고 편안해졌거든요. 네. 혹시 저보고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아니죠. 우리는 만나자마자 반드시 상대방의 기분을 건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네. 이제 미러 뉴런이라고 해서 거울신경 세포에 의해서 이게 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만났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이거는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났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을 전염시키는 것이 선순환을 일으키죠. 네. 자, 예를 들면 첫인상이 딱 맞는데 기분 나쁜 말투, 그 다음에 기분 나쁜 인상, 그러면 이 관계는 악순환의 시작. 기분 좋은 인상, 기분 좋은 말투, 기분 좋은 매너를 주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업무적으로도 서로 협업할 일이 생기고 선순환이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 첫인상의 순간을 굉장히 조금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책 속에 또는 컬럼에서 네. 첫인상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쓴 적이 있어요. 네. 첫인상은요, 좋은 첫인상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어요.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미지, 선순환을 일으키는 여러분들만의 매력적인 브랜딩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미노성이잖아요. 신뢰를 쌓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죠. 어머, 저 사람이 저랬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나 또는 잘못이 여러분의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네 번째가 있죠. 차이.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또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 있는 앨범의 사진과 지금 속의 사진을 보면 이미지 많이 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도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 다음에 나이와 또 자신의 어떤 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죠. 착 보면 저 사람 성격 어떨 것 같네. 자, 이게 인상학에 이제 비롯된 건데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미지라고 하는 여섯 가지 특성을 보면 우리가 왜 인상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과학적으로 보면 딱 보면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전염시키다 보니까, 사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지 메이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미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쾌감을 느껴요. 맞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무조건 좋아져요. 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왜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단순히 외모만 얘기하는 거죠? 외모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경우 없나요? 그 왜 처음에 외적으로 별로였는데 만날수록 너무나 대화가 네. 잘 통하고 매너 있고 배려 있고 네. 유머 감각까지 있어요. 치명적인 매력이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따라서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사원들이 세일즈를 하는 순간, 그다음에 선거에서 이제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을 만날 때, 이럴 땐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만나는 관계는요,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그 이상이 없는 거죠. 아, 나빠질 수 있죠. 예, 그래서 되려 저는요 대학원 수업 때 좀 전략적으로 15주를 네. 만나야 되잖아요. 네. 첫인상 좀 차갑게 갑니다. 엄격하게 네.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수록 우리 교수님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야 이런. 그래서 굉장히 그 저는 전략적으로 오래 갈 사람들은 첫인상 너무 좋게,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보여주지 않고 진실되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보여주면 볼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죠.